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옆에 나와 계신 분이 이제 우리 아드님이시죠. 네, 박철 씨. 예, 본인.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본인 얘기를 좀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하고 있어요. 네, 상황을 좀 네. 저희들이 좀 대충 이렇게 좀 들어봤습니다. 네. 그 지금 마음이 되게 좀 찹찹하실 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너무 복잡하실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게 이제 아버님이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네. 아버님 얘기를 듣고 우리가 듣기에는 아드님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왜 나서지 않는지, 왜 아버님이 더 나서는지 거기에 좀 다른 하실 얘기가 그래, 있는지. 왜 이렇게 멀쩡하신데 왜 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 부부라는 거는 이게 이제 살면서 정이 들잖아요. 네. 아이도 있고 하니까. 네. 처음엔 그래도 이렇게 좀 이제 못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뭐 사랑해 뭐 이런 말 좀 해서 그때는 뭐 했는데 나중에는 말이 너무 없고 사는 동안에도. 그 미소 같은 것도 자주 좀 이렇게 좀 웃고. 좀 삭삭하게. 예, 지금 여자 같은 이제 오사바사 맛이 있어야 되는데. 해갈게. 아버님, 예, 아버님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맛이 없어. 즉, 사람이라는 게 여자라는 애교가 있어야 돼요. 애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는 거죠. 저 죄송한데 제가 그냥 네. 하고 싶은 질문을 애교도 물어보자면, 받아줘야 애교 떠는 거죠. 하고 싶은 질문을 한번 물어봤어. 그렇다면은 부부 관계는 원만했습니까? 원만했어요. 그 정도면 원만하다고 봐야 돼요. 괜찮았어요. 손 잡고 네.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것도 했어요? 그럼요. 아, 그렇구나. 궁금하다고 그게 궁금한.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문제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근데 평소에 이렇게 살면서 아버님 말씀 잘 들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요. 예. 박철 씨가요? 저요. 아, 예. 그럼요. 야, 근데 하신 것 같아요. 5년 동안 말이죠. 예. 그 지금 저는 와이프 되셨던 분은 예. 돈을 위해서 참고 억지로 살고 그렇다고 느껴지세요? 제가 볼 때는요.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적에는 그렇다고 못 느꼈다고는 생각 안 했고요. 네. 저희 이제 한국에 이제 적응이 되면서 뭔가 아 이건 아니라는 본인 생각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생각이 네. 들어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처음에는 작정한 게 아니고요. 아, 그렇죠. 애도 낳고 했으니까. 지금 아버님하고 또 우리 또 아드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안에 혹시 우리한테 말하지 않은 진실들이 혹시 있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 저도 그게 가장 궁금해요. 근데 아버님께서 네. 왜냐면 아버님이 모르는 사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아내한테. 폭행을 가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언어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 인격적으로 이렇게 모독한 적은 없습니다. 후회 없이 정말 있는 우리 사정에 의해서 정말 잘해줬습니까? 잘해줬어요. 최선을 다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이지. 예. 예.